남산자락에 위치한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이곳에는 새롭고 독특한 스타일의 가족 융합 전시회인 스팀 체험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이라는 전시회를 가지고 스팀이라는 주제로 열었습니다. 만 5세 이상의 어린이부터 60세 이상의 어르신들까지 가족이 함께 전시 공간을 둘러보시고 기술, 과학, 공학, 그리고 예술, 수학 영역까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전시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예술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정책을 일컫는 스팀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재밌으세요? 예, 괜찮은데요? 공부되는데. 카드 게임을 통해 정해진 숫자를 맞추며 수학적 창의력을 키우고 3D 퍼즐 게임인 스마트 에그를 즐기며 상상력과 공간 지각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또 컵 쌓기 게임, 스피드 스택스로 아이들의 집중력도 한껏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요.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보드게임 외에 공동 기획자인 두 업체가 함께 개발한 상호적인 체험 시스템 또한 아이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동작 인식을 활용한 교육 기능성 게임인 엑스레이 댄스로 엄마 아빠와 함께 웃고 움직이는 시간 동안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 능력 향상과 내 몸속의 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과학적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얼굴 합성 변신놀이 등의 프로그램들이 가득했습니다. 애들이랑 같이 왔는데 저도 즐겁고 애들도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키즈키즈 키네트도 재미있었어. 설명은 조금 어려웠지만 활동하는데 너무너무 신이 났죠? 네. 다음에 또 올까요? 네. 네, 다음에 또 와요. 네. 가족 융합 전시회 스팀 체험전은 8월 14일까지 계속될 예정인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더위에 줄어드는 자녀들의 체험학습 기회가 걱정이시라면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TBS 리포트입니다.